오늘은 메밀가루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가루 반죽의 특성은 물의 양과 제분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메밀 분말과 물의 비율, 도우의 응집성, 제분법에 따른 입자 분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의 차이점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메밀가루 50%에 물 50% 이 비율에서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메밀 분말 입자들이 잘 결합하고 도우가 잘 뭉쳐집니다. 메밀가루 50%에 물 40% 이 비율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메밀가루 입자들이 충분히 결합하지 못하고 반죽이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반죽이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응집성은 반죽이 얼마나 잘 뭉쳐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물의 양이 적으면 반죽이 건조해지고 입자들이 서로 잘 결합하지 못하면 낮아집니다. 반면 물의 양이 충분하면 도우가 부드럽고 잘 뭉쳐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보면 메밀가루를 혼합 후 텍스처를 보았더니 응집성에서 40%나 50%의 가수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반대의 상황이라 의아한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실전으로 하는 것과 연구소에서 기구를 이용한 실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이라는 환경이라 충분한 횟수로 진행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는데요. 개개인의 실력차와 힘차이, 체온, 완성하는 시간, 물의 성분, 날씨, 바람 등의 조건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만들어보고 데이터의 신빙성을 축적하는 해석이 아닌 단 몇 회 쌓인 데이터로는 지금 이야기한 차이들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특히 그것이 메밀 분말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메밀가루에 대한 거동 실험은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동 특성은 반죽의 물리적 특성을 말하는데 반죽이 어떻게 움직이고 늘어나고 변형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탄력성이나 점성 같은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눌렀을 때 얼마나 잘 늘어나고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지 또는 혼합물 얼마나 끈적거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맷돌 제분 거친 가루부터 미세한 가루까지 분포 17만 200메쉬의 비율이 28.7%로 가장 높음 48메쉬 이하로 점차 감소. 롤 제분 60메쉬 이하의 거친 가루는 없음. 6만 115메쉬의 가루가 약 65%로 대부분을 차지, 200에서 250메쉬는 18%, 115에서 200메쉬는 15.5%. 전체적으로 거친 가루와 미세한 가루가 줄을 이루며 균일한 느낌. 55% 가수량 1, 2번 가루, 500 비율을 중심으로 한 파형, 도우 형성 없음. 3번 가루, 도우 형성 보임, 4번 가루, 도우 형성 보임. 60% 가수량, 1번 가루, 반죽 형성 가능하지만 균일성 부족, 3번 가루, 균일한 반죽 형성. 번별 가루의 주요 입자 분포를 설명하면 1번 가루 11만 5170메쉬가 63.1%, 2번 가루 10만 170메쉬가 81.5%, 3번 가루 10만 150메쉬가 81.0%, 4번 가루 8만 115메쉬가 93.0%. 파리노 그래프의 동작. 가수량이 적을 때 단백질 양이 관여 가수량이 증가하면 입자가 관여. 혼합 후 텍스처 가수량은 응집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55% 가수량과 60% 가수량 모두 각 번별 가루에서 거의 동일한가. 경도는 가루의 번별 및 가수량의 영향을 받음. 탄력성은 2번 가루에서 가수량의 영향을 받음. 부착성은 1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 가루가 순차적으로 부착성이 높아짐. 60% 가수량의 4번 가루에서 급격히 감소. 아밀로 그래프 결과. 재화 시작 온도는 단백질 함량이 적은 순서와 일치. 1번 가루 76.5, 2번 가루 77, 3번 가루 78, 4번 가루 79.5. 최고 점도는 1번 가루와 2번 가루가 반대의 값을 보임. 재화 시작 온도와 단백질 함량의 관계. 재화 시작 온도 메밀가루가 물과 섞여서 가열될 때 전분이 팽창우화하고 젤 상태목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단백질 함량 메밀가루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입니다. 아밀로 그래프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1번 가루는 메밀가루 중 전분 성분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 재화가 늦게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왜 재화 시작 온도가 전분 함량과 반대일까요? 챗GPT 단백질의 역할을 설명하면 단백질은 전분의 팽창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전분이 팽창하기 어려워져서 재화 시작 온도가 높아집니다. 챗GPT 설명 요약. 1. 단백질이 많으면 전분이 팽창하기 어려워져서 재화 시작 온도가 높아진다. 2. 단백질이 적으면 전분이 쉽게 팽창하여 재화 시작 온도가 낮아진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재분 환경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분 방법의 차이. 롤 재분 경도가 높고 응집성, 탄력성, 부착성이 낮음. 맷돌 재분 경도가 낮고 응집성, 탄력성, 부착성이 높음. 가수량에 따른 변화. 55% 가수량 롤은 도우 형성이 어려움. 맷돌은 도우 형성이 가능. 60% 가수량 롤도 도우 형성이 가능하지만 균일하지 않음. 맷돌은 균일한 반죽 형성. 메밀 입자 분포. 롤 재분 60에서 115 메쉬와 200에서 250 메쉬 두 개의 피크가 있음. 맷돌 170에서 200 메쉬의 피크가 있으며 고르게 분포합니다. 재화 시작 온도. 롤보다 맷돌이 재화 시작 온도가 낮고 냉각 시 점성이 높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